중국의 11.11 쇼핑 축제가 시작된 11일 오전 0시 알리바바의 생방송 판매, 일명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 생방송에서 무수히 많은 판매자가 각자 방송 채널을 열고 열띤 판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쇼호스트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수천만 명 시청자가 몰려들더니 이날 새벽 2시간가량 진행된 방송을 본 이는 8,204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유명 진행자의 방송을 본 사람도 각각 6,209만 명, 1,7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전자상 거래 업계에서 생방송 판매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금액 또한 177조 원 가량이나 됩니다. 한 여성 쇼핑 호스트는 지난 11일 성수의 쇼핑 행사 때 온라인 생방송 7시간 만에 무려 1,900억어치를 팔았습니다. 과거처럼 사진 몇 장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상인들 사이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굳이 비싼 조명과 마이크 등 별도의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삼각대 하나만 있어도 방송 채널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비교적 쉽게 생방송 판매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 짝퉁을 팔던 1인 홈쇼핑 쇼호스트가 실시간 방송 중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규정 없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물품을 파는 이른바 짝퉁 판매단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호스트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형편없는 물건이 배달되고 또 한 생방송에서는 접속자 311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로 만들어 인기 있는 양 부풀리게 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생방송 판매의 가격 사기와 데이터 조작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